포항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장사가 되지 않아 아예 문을 열지 않은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식당과 커피숍, 학원, 병원 등 줄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직원 월급은커녕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을 박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최대의 전통시장인 죽도시장. 평일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던 곳이 매우 한산합니다. 아예 문을 열지 않은 점포도 많습니다. 엄청 되죠, 지금요. 걱정돼 죽겠어요. 빨리 새로운 환자가 안 나왔다는 소식이 듣고 싶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찾아오는 손님은 한두 명.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매출도 크게 줄어 직원들 월급은커녕 월세도 못 낼 판입니다. 저희는 집세 나가야죠. 인건비 나가야죠. 세금 내야죠. 어떻게 문을 닫아요. 계속 지금 일하고 있어. 하루 종일 그냥 손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 식당들은 매장 판매를 포기하고 포장이나 배달 판매에 나섰지만 아예 장사를 포기한 곳도 질비합니다. 한참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한산한 모습입니다. 식당과 커피숍, 학원 등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경제가 올스톱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지만 행여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이란 꼬리표라도 붙을까 봐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들어와서 괜히 확진자들 왔다 가면 괜히 문 닫아야 되고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